지난번에 취재 갔을 때가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였는데 실제로 국제 도량 총회가 있는 건 11월 14일에서 6일 사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랑스에 가게 됐어요. 제26차 CGPM을 담기 위해 프랑스로 가는 경유지인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이렇게 강연 콘티랑 스크립트도 작성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간식으로 이렇게 비빔볶음밥 삼각김밥이랑 크라운 베이커리 뉴욕 치즈케이크 나왔어요. 약 2시간의 비행 후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와, 방금 전에 중국 동방항공 물품 검사대를 통과를 했는데 확실히 이 중국 동방항공은 배터리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입 물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빡시게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수화물에 넣을 수가 없을까요? 그 위탁 수화물이라고 해서 그 기내로 보내는 그 수화물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개인 가방에 넣는 배터리도 100에서 160와트 아워 전력량 그 정도 사이로는 한 개에서 두 개 그리고 이용 안 되는 것도 있죠. 왜 그렇게 고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소지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파했었던 사건 때문이죠. 아직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안정적인 그런 배터리가 아니에요.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이 저하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접합면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수화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가방에 맨 상태로 기내에 탑승을 하게 되면 승무원의 도움을 통해서 얼른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폭발을 했어도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탁수화물로 들어가 버려서 그 수화물 다 쌓여있는 데서 만약에 폭파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도무지 방법이 없겠죠. 거기 직접 들어가서 그 불을 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수화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안에 메고 타는 것도 한계를 둬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베이징 공항도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굉장히 넓고 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출출해져서 밥을 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훈제고기 덮밥을 팔고 있는 음식점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파리 가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메뉴 하나를 시켰어요. 훈제 돼지고기를 간장에 조린 메뉴를 주문했어요. 또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스러운 음식을 먹어야겠죠? 근데 대기시간이 20분이래요.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건 그렇고 갑자기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난번도 그렇고 거의 S로그 촬영은 주로 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 진짜 화질이 너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S로그도 이렇게 제 본 카메라인 이 알파 6500으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폰 카메라의 성능이 진짜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 센서 크기 자체를 극복을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광학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그 광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광량 차이를 프로그래밍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센서로는 이렇게 큰 센서를 가지고 있는 DSLR이 낼 수 있는 화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광량이 부족한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아주 밝은 데서 찍으면은 사실 구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밝으면 밝은 만큼 조리개를 조여야 하기 때문에 센서가 크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게 광량이 적게 되면 그만큼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되고 조리개를 많이 연 만큼 센서의 면적을 많이 이용해야 돼서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테크닉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베이징 공항으로부터 파리 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기내식이 두 번 나와요. 샐러드랑 빵을 이용해서 이렇게 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꽤나 꿀맛이거든요.
동방항공은 이렇게 귀엽게 세 종류의 식기를 주더라고요. 빵은 맛있게 먹었는데 기내식은 좀 느끼했었어요. 두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프 스튜와 라이스가 나왔네요. 드레싱을 줬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제가 빵돌이라서 빵만 있으면 어느 정도 먹거든요.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금세 도착했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죠?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샤를드구 국제공항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공항에서 샤를드구 공항에서 파리로 갈 수 있는 RER 지하철선입니다. 여기에서 샤틀렌 역으로 가서 샤틀렌 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한 다음에 제가 묵을 숙소로 갈 예정이에요. 예전에 감독님께서 당하신 도난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긴 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시설도 편리해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환승로가 무진장 긴 단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카메라 꺼낼 시간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화질이 또 안 좋네요. 아까 설명한 그 센서 크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숙소 도착이에요. 파리 지하철은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여기 어딘데? 도착했고 이제 도미토리실에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저 혼자 쓰고 있죠. 4인실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바깥도 볼 수 있어요. 완전 꿀이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도착한 첫날에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